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용이라고 합니다. 주로 가족들이 찍어놨던 필름 사진을 그려낸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평면적인 레퍼런스인 사진이 어떻게 회화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 많은 미술사적 부분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보면서 화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출품한 작업들은 이제 기존에 그리고 가족들이 찍어놨던 사진들을 그려낸 작업들과 아버지의 얼굴과 두상을 그려낸 가을 남자 시리즈를 이제 준비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가족들이 찍어놓은 필름 사진을 그려낸 작업들은 제가 필름 사진마다 얻어내고 싶은 분위기나 어떤 감성 혹은 이제 온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얻어질 때까지 다양한 방법이나 혹은 재료 등을 사용해서 그려낸 작업들이고요. 가을 남자 시리즈는 아버지의 사진, 얼굴 사진을 보고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 혹은 이제 머리나 이런 두상을 평면 안에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이제 진행했던 작업들입니다. 저한테 회화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 생각해서 좀 이제 운동을 하면 할 때도 재미있고, 이제 근육이 계속 붙잖아요. 그것들이 꾸준히 해야지 더 건강하고 재미있게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를 보실 때, 제가 이제 가족 사진들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많은데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가족에 대한 생각들도 하고, 그림들에 대한 어떤 질감이라던가 구도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미술적으로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를 다 보시고 집에 가서 숨겨져 있던 어떤 필름 사진들을 꺼내보고 가족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전시도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